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며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분께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낮은 모습의 입성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복되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며 군중들을 외쳤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의 나라로 오심을 나타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모든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가 세상의 시저가 아닌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면 그에게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고난당하실 왕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요셉의 말도 옳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뒤 3일 후 제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도난당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포감에 질려 서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껴안아 보았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거절당함이 없이는 영접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 없이는 치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찔림이 없이는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며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랑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신에게 지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